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수분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목마름 중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 수분의 부족, 그 이상의 목마름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그 단순한 목마름보다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피했죠. 그러니까는 정오에 해가 굉장히 더울 때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올 때 우물가에 나와서 이제 물을 길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그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그 생활 속에 깊이 들어있는 목마름 종류가 여럿인데 그 중에는 우리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면 지치고요. 지치다 보면 짜증이 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또 생활이 좀 살만하면 또 만족을 못해요. 더 좋은 거, 더 잘 살자고,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잘 살자고. 그래서 그 생활이 모자라도 힘들어서 갈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넉넉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태평양 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좀 더 좋은 옷을 사야 되겠다. 옷도 뭐 옷 나름 아닙니까? 수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굉장히 비싼 차는 집 한 채 값이잖아요. 그리고 또 집이라 하더라도 넓은 아파트에서 내가 잘 꾸미고 살겠다면 그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내가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옷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전심해 하더라도 우리 인생 다 하도록 해결되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목마름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하나 낳기 때문에 지금 둘 낳으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먹는 거는 타고난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먹는 게 없을까 봐.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얼만데 2만 불이 넘어갔는데 둘 되면은 먹어 살릴 게 못 되고 하나 되면 먹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낳아야 된다 합니까? 그거는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데가 뭐냐면 그 자기 그 최고로 해주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지만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얼마 전에 사고 났어요. 서울대학 가라고 엄마가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아들이 또 엄마를 죽였다고. 그런 것들이 보면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지나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죽음으로 온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뭐 뉴스에 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딸을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 가서 뭐 좋은 대학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딸이 이제 공과대학을 선택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는 야 졸업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의사 되는 대학원을 가라. 근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공해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간섭을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모닝콜을 넣어가지고요. 네가 지금 깨일 때 시간이다고. 대학생인데. 그 정도 하면은 좀 많이 지나친 것 같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유학 보내놓고 대학 가서 잘 지내는데도 뭐 전화해가지고 깨라고. 그럴 정도면은 이거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이 안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막 유학 보내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런 면이 있다니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지. 유학 괜히 보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남편도 돈을 잘 버는 편이지.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잘 살잖아. 그런데 또 남편 돈도 더 벌라 하고. 그런데 뭐냐? 이 엄마는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그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지 몰라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인데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저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이요. 근데 이런 목마름이 부정적인 면으로 또 드러나게 되면은 죄를 짓는데 또 아주 그냥 수준이 높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윷놀이하고 화투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미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박장 가잖아요. 국가에서도 도박장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가지고 내주고요. 거기 가서 도박하다가 자기 인생 탕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쓸 때 그거 좋은 뜻으로 쓰라고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거지 게임하거나 도박하러 게임,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중독이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약주라 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그 만족이 안 되다 보면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꾸 하는데 그것이 죄성이 동반되는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 목마름은 나중에는 큰 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혼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런 그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제대로 대처 나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노는 것도요, 노는 위락도요, 더 짜릿하게 해야지 된다, 돈 번다 해가지고 더 그렇게 발달하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만 나서 어떻게든 간에 막 최고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자꾸 간다고. 돈에 대해서도요, 돈에 대한 그 이 갈급함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의리가 있으면 그냥 대충 지내고요, 또 정이 있으면 대충 지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마트를 동네 마트를 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거 없는데, 근데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도 옛날에는 단골이 되면 그냥 가잖아요. 저는 지금 이발소를 가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이발소도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저 정도 나이 되면 최연소예요. 거기 가면 이발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정으로도 갔잖아, 정으로도. 근데 지금은 사정 없어. 단칼에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돈, 그러지만 돈에 대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느냐. 만불 되고 2만불 돼서 박수 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해요.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 미인의 기준이 달라. 북한에서는 살이 좀 통통하게 찌는 여자가 부의 상징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삐쩍 말라야지 부의 상징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판단이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기를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돈에 대해서도 진짜 모자라는 것인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살 만한지를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대략 눈치는 챘습니다. 우리가 주거 환경을 보더라도요, 처음에 다 주택이었죠. 서울에 아파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딱 들어서가지고 집단주택이 생겼는데 그게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고층 아파트 생기고 고층도 모자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상복합 해가지고 막 몇십 층, 60층짜리 아파트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해답이 100층, 200층으로 만든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대략 눈치는 챘어요. 아, 이렇게 가서는 안 좋겠다라고 하는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옛날에는 고기 대접하면 최고 대접이었잖아요. 예? 명절 되면 꼭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채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고급이요. 그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챘어요. 건강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안 좋다는 거 눈치 많이 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목마름이 근원인데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대략 챘어.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르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성의 문제다라고 딱 결론을 지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이 목마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그 성자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신학을 완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출세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수사학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 웅변 내지는 연설 이런 거에 관계되는 수사학이요. 그런데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방탕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대에 이미 동거 생활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아요. 10대 때.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마니교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마니교, 이교에 심취해가지고요. 거기서 또 막 허적거려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야 자기는 진짜 만족과 내가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만큼 풍성하고 영적인 이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을 단단히 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어떻게 되죠? 웬만한 육신의 질병은요, 피 혈액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검사 몇 가지만 하면 대충 다 알아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름의 상태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생수가 잘 공급되는 원활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일이 기다려지면 영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근데 주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볼 때 아, 또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 사슴이 신의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넉넉함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넉넉함이 돼야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고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 봉사 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봉사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건강하면 안 아픕니다. 팔다리 아프고 눈이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지금 이게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봉사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넘쳐나고 할 때는 재미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게 붙일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요. 봉사생활이 굉장히 힘든 생활이 되는 거예요. 딱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그 꾀를 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굉장히 외적인 화려함에다 호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대, 어느 집사님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한대,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예?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 혹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유명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물을 많이 먹는 거랑 내가 해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숨기기 위해서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화장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장로는 무슨 장로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10년을 다녔는데 그게 아니죠. 그 화려하다고 그 다음에 남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빈소리가 요란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딱 걸려가지고 지금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는 뭐냐면 돈에다 목숨을 걸어요. 영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요, 자식을 들볶아서 자식에다 목숨을 건다. 그 영적인 것이 만족이 안 되면 남편이나 아내를 붙들고 막 자꾸 문제 있다 그러고 거기다 자꾸 막 얘기를 해요. 영적인 이 만족이 안 되면요, 자꾸 외모를 뜯어고쳐요. 가서 막 화장하고 막 파마 했다가 폈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옷을 이거 입다 저거 입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게 되고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돈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남자분들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이제부터 남자 화장품을 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스킨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근데 로션 하지 마세요. 그 남자 로션 바르고 다니다가는 다 거칠거칠해가지고 남자 피부 돼. 여자 화장품을 살짝 빌려다 바르세요. 좋은 말로 그런 거고 나쁜 말로 훔쳐다 바르라 그 말이지. 아 진짜 얼굴이 기름기가 쫙 흐르고요. 진짜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보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윤기가 나고 좋더라. 평생에 그걸 안 해서 이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게 필요는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 되면요 가서 괜히 쌍꺼풀 하고요 안 되면 코 높이고요 그 다음에 코 낮추고요 온갖 거 다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얼굴 고쳐봐야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 얼굴 뜯어 고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결핍 때문에 오는 연관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영적인 근본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청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척박한 환경에 발을 디뎌놓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에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막 가는데도 힘들답니다. 진짜 열몇 시간 비행기 타면 힘들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막 한 달 두 달씩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좋은 거 다 놔두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교회 그러면 멀다 하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보더라도요. 내 동지 만났다 하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면 굉장히 지금 빈곤에 처져가지고 목이 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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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아마도 죽은 사람 많지.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교회에 발을 딱 끊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왕년에 교회를 안 돼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영적인 샘,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세상에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피폐함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영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할 때 이거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내 인생의 결판을 내겠다 생각하면요. 그거는 100번에도 지는 거예요. 100번에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이 초가집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영적인 복락이 가득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그 생활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만족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원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소유에 대해서 주신 만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잘 쓰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돈을요, 수많은 돈을 가져도요, 한 푼도 안 쓰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내 할도리 다 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60만 원 벌었던 그 철가방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네? 중국집 배달하다가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지만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교도소 들락날락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어려운 아이를 도울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달에 몇만 원 뗐다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자기 행복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바로 쓰게 되는 만족감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서 비로소 해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건도 모자라고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노예가 주인 앞에 설 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내가 세상의 노예라도 자격이 있어요. 아멘.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난하면 그럼 백화점 가서 물건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구경만 할지 몰라도 내 것을 만들기 어렵다니까. 왜? 돈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입장시켜주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죄상이거든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콱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변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과분하다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의 풍성함이 뭐냐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는,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보시는가, 그런 그 은혜에 그 감동받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한 방울도 없으니까 지금 남편을 다섯 두고 또 찾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는 결국에 자식에게, 돈에게, 자기 외모에게, 자기 학벌에게, 그리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정말 내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정말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그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목마름을 계속 일으켰던 죄성을 끼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더 만족을 못하게 돼. 그릇을 새롭게 해야지 거기에 새로운 게 담기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그릇을 놓고 보면 거기다가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성령 부어주실 때 그릇이 깨끗해야지 영적으로 그 맑은 샘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무리 좋은 샘이라 하더라도 그걸 오염시켜버리면 계속해서 오염된 게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그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고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쳤어. 그럴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타났는데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나시린의 비밀이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머리 자르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비밀을 다 누설하고요. 그래서 머리가 잘라지고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떠나잖아요. 힘이 떠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힘을 발휘하고 영적으로 샘솟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삼고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더러운 음식을 먹거나 더러운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성령 충만함 있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가까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미워할 건가 사랑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충돌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낼 건지 애정을 가지고 지낼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애정을 가지고 지낸 걸 선택할 때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한 영적인 우리 영혼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샘솟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되고 교회와의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메면 안 됩니다. 우리가 70%가 안 믿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직장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동업자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영적으로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등급이 다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형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해서 져가지고 2등으로 태어났어, 동생으로. 그래, 그게 원통해가지고 나중에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뺐는데 거짓말을 동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이 너 죽인다니까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나중에 야뽕나루에서 은혜를 받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이라도요, 정말 이게 그 세 속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샘 솟고 이렇게 하려면 영적으로 샘 솟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동업을 해야 돼. 성경 읽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내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도 그 등급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더라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름만 있는 거지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 예? 그런 성도들하고 만족해가지고, 아, 성경 안 읽어도, 저쪽도 안 읽으니까 나이가 안 읽어도 되는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나이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하향평준화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핍절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오게 되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목마름으로 그게 자꾸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것 끌어대고 저것 끌어대고 다 끌어대는데, 나중 가서는 우리 생활이 피폐해지게 되고요, 원치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와의 좋은 교제,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존중 여기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그 온도계 가지고서 한번 재봤거든요. 교회 그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날은 해가 너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구름도 끼고 그런 날인데도 햇볕 뜨는 쪽으로 이렇게 온도계를 대니까 2도, 3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딱 돌아서가지고 그림자진 데 있잖아요. 거기다 딱 대니까는 영하 2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려서 그 그림자진 데다 대니까 한 3, 4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방을 하는데 3, 4도 난방을 해서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압니까? 예? 그 실내 온도 1도, 2도 올리는데요, 굉장히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내 온도 막 20도로 낮추라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춥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백성의 온도, 그거 하고 예배 시간이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아주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온도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그리고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충성하게 되고 그 예배의 은혜와 복을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지 우리는 정말 기름지게 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까? 마트에 가면요, 원 플러스 원 같은 걸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책이고 찬송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주면 좋다고 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내 외모를 목적으로 하거나 내 자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의 수단이란다면 여기 붙어왔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붙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본업이 안 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상태 같으면은 육신의 우물물을 먹는데, 육신의 우물물을 먹다 모자라면 와서 이거 조금 보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신령한 영적인 우물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요, 죄는 빨리 청산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요, 좋은 성도와의 양질의 교제를 자꾸만 높여나가고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그 은혜를 맛보고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셈인데 이 영적인 셈이 터져나와라 라고 하고서 우리가 이 교회에 출입하고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가져야지 우리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너의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풍성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와가지고 영적인 것을 하는 신용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빈곤한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빈곤한 생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돈 가지고 소유 가지고 물질 가지고 다 판단하는 사회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지금 발전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그 물질 내지는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꿈을 꾸며 사는 세상에 우리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다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니다 이게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내가 판단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당신은 소득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는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소유된 그것이 결말적으로 볼 때 정말 해피엔딩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 보면 비인간화가 너무 많잖아요. 예? 비인간화가 너무 많고요. 결국에는 거기서 만족 못해가지고 아니면 만족한다 하더라도요 더 많은 것을 하다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자연으로 돌아가서 좀 더 인간적으로 살자 그런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점수를 조금 더 줄 수는 있어요. 예, 만족한 예를 들면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는 절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막 정부 지원도 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뭐 진짜 속은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절에 가서 자는 것이 왜 좋을까요? 거기 가서 막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막 그거 불교 신도가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이렇게 막 경쟁해서 너를 치고 내가 1등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좀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가서 네 자신도 돌아보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조절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뜻으로 그 종교 뭐 하라 이런 것보다 선하게 볼 때 그 삶에 대해서 약간의 그 좀 휴식도 하고 좀 그렇다라는 그런 뜻으로 대략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보다 나아요. 예, 여러분 그거 하시려면은 돈 실컷 벌어가지고 오늘 밤에 가서 내가 돈 벌었으니까 돈 자랑 한번 하고 가서 그냥 또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막 먹고 막 취하고 막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보따리 사서 절간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하세요. 제가 가서 불교 신자 되고 오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그 텐트를 많이 치고 캠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 옛날에는 그 콘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막 호텔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콘도 가서 막 밥해 먹고 막 떠들다가 그 다음에 그게 좀 시들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텐트 치고 캠핑하라 하니까 그런 걸 많이 해요. 외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예? 캠핑카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 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막 하려고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하고 오면은 그리고 사람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약간 나아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의 만족을 자꾸만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은요, 보통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어요. 예? 네가 돈 제일 많이 벌어서 확 쓸어버려야지 네가 잘 산다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 자연에 위배되지 않게 순리대로 잘 살아가는 것 정도 하라 하면 한 보통 정도 아마 그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물질과 내 소유가 내 인생에 만족을 준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냐,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뭡니까? 역시 소유와 물질을 종교로 섬기는 사람이고 기독교는 액세서리로 따라온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막 그거 템플 스테이도 하고 가서 캠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해야 되느냐?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만족함을 주는 근원은 못 돼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근원은 못 돼요. 그 인디안 중에 유명한 추장이 있는데요. 인디안의 부족이 여러 단입니까? 그 뭡니까? 유럽에서 가가지고 뺏기 전에는 다 그 신대륙 자체가 다 인디언들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그 인디언 중에서 그 유명한 부족의 추장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애틀이에요. 근데 그 시애틀이 추장 이름인데요. 그가 이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명연설을 했어요. 백인 추장이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해 왔다. 우리 보고 땅을 팔라 한다. 근데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판단 말인가? 그런 연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면 막 서부극이나 이런 것 이렇게 드라마 해가지고 텔레비전, TV에서 많이 봤던 거 이런 걸 보면 인디언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그다음에 야만적이고 막 도끼 들고 이렇게 싸우다가 또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총 가지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정의롭고. 근데 사실 그게 거꾸로 갔더라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몰아냈는데 나중에는 무력을 하도 안 되니까는 이렇게 땅을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 백인 추장이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 황당한 거래를 제안한다. 왜? 자,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그냥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판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햇볕을 판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풀이 자라나는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대지를 판단 말인가, 우리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판단,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황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자연주의 내지는 범신론, 세상에 신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신급으로 살자, 그게 이제 범신론의 운동이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품위가 있고 이게 돈 가지고 휘두르면 막 아파트 100층도 지으면 더 행복하고 200층 지으면 더 행복하고 이거보다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막연한 거예요. 예? 예배의 대상이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충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강력하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만족에 이르는 생활, 바로 이런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근본적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은혜 받기 때문에 내 우리 가족들이 천국을 이뤄나가는 영적인 그런 부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의 현장으로서 내 삶을 영적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런 영적인 부유함에 대한 이 샘이 발견돼야 되고 이게 샘이 터져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누구죠? 법정스님인가요? 그분이 무소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소유가 옳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무소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스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쓴 책도 다 없애라, 무소유 정신으로. 그랬더니 절판하라고 유언했더니 절판이 아니라 갖다 사재느라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무소유가 좋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옮기지도 못해요. 옷도 입고 살고 다 가지고 살잖아. 근데 무슨 무소유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진 것으로 나누어서 또 베푸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버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소유를 어떻게 선하게 쓰는가가 진짜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발견,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더 재생산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발견,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 영혼의 샘이 터져나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발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는데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남편 구하러 다니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이제 어떻게 남편을 다섯하고도 모자라가지고 사람 피해 다니면서 또 그 눈치 보면서 또 가서 한번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좀 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청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내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섬겨나감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서 나는 만족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나는 만족함에 이르는 그런 생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요, 그거는 육체의 목마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데 그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막 환상을 보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내 신앙생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을 때 그 신령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령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해가지고 이 신령한 샘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마셔야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내가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생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겉모양은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그 육체의 생활을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육체의 목마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100번 하더라도 그 터지지 않는 샘물에서 판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혈육을 의지하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했는데, 우리가 신령생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 생수를 세상에 흘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